개사기인데? 야이씨 아니 씨발 I'm moving on up, I'm moving on. 와 씨발 뭐니? 드디어 라쿠님이 정상적이고 정말 너 팀절에 부합하는 팀을 가지고 오셨다. 드디어 당신이 해냈군요. 최근에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너 팀절 신청만 5번이거든요? 일단 오늘 거는 이제 빼고 지난 4번 거가 유튜브 영상으로 안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유튜브 영상감이네요. 이제서야 너 팀절이네 진짜. 소속 팀 컬러 가속력 3에 김패스 3이 아주 좋아. 그리고 일단 레전드 공격수 한 명 있죠. 겨자색으로다가 침투의 제왕이죠. 속가가 겨자색인데 골결도 겨자색 될 뻔. 슈퍼워도 세고 커브도 높고 지선정도 높고 야 여기도 되게 높네. 드볼 민벨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몸싸움도 이게 막 후지진 않고 근데 몸이 좀 약할 것 같죠? 딱 봐도 몸무게 많이 안 나가고 그냥 이제 근데 사실 몸싸움 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1대1 찬스 만들면 될 듯. 그 다음에 공미의 LN 시즌 진올라 금칸에 이거 얼만데? 에이 1조 6천억? 5원은 얼만데? 2조? 얘네 둘이 합쳐서 3조야? 3조 6천억이네? 와 지리네 이거. 와 가속 137이네. 슈팅도 좋고 커브도 좋고 패스도 좋고 시야도 좋고 와 이거 여기 드볼 민벨도 상당히 높고 거의 뭐 덕배 상위 호환일 것 같은데 느낌이. 그 다음에 오른쪽 윙이 존 반스 형님 금카 6천억이네요. 와 이것도 엄청 빠르네. 134에 136. 나머지들도 몸싸움도 엄청 세네. 자 왼쪽 윙 앤서니 고든이고 1500억이고 와 속가가 또 빨간 맛이고 138이네 아 근데 약발 3인 게 조금 아쉽고 얘도 키가 좀 크네요. 근데 이제 대신에 마름이어서 체감은 나쁘진 않을 듯. 드볼 민벨도 되게 높고 센터백 캠벨 페르난데스인데 캠벨이 캡틴 금카고 얼마야? 3천억? 이것도 1800억이네? 와 캠벨 지린다. 몸싸움 137. 페르난데스가 근데 태클이 133이네? 몸싸움도 세고 190cm네 심지어. 키도 커버리네. 일단 제가 마이클 오원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고 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써도 되나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뭐야 페르난데스 좋았다. 개사기인데? 야이씨 아니 씨발 아 기성용 좀 아쉽네. 와 이거지. 와우 와와 이 뭐야 이거. 아니 라쿠님 지금까지 갖고 온 팀 중에 그냥 역대급 개사기인데 이거? 수비부터 2선 1선 그냥 미쳤는데? 아니 내 첼시보다 좋네. 와 너무 좋은데 근데 잠깐 느꼈는데 그냥 개사기. 울산 외고 기성용이 좀 그 수비력이 좀 아쉽긴 하다. 와 어이씨 뭐 커터칼이야? 와 아니 5원 침투 움직임 방금 살짝 봤는데 꿈틀꿈틀 하는데요? 와 뭐야 페르난데스 커터칼이야 태클이. 아니 저 뭐야 아까부터 슥 긁고 지나가는데? 아 역시 피지컬은 조금 아쉬운 걸로. 바나나홀트 좋네. 자 퍼터가 없네요. 와! 와 근데 졸라 빨라. 퍼터 필요 없네. 개맛있는데? 굳이 시어로 써야 돼? 오 밀러 나이스. 와 진올라. 와! 아 맛있다. 이게 돈이지. 이게 돈이지. 아 제대로다. 드디어 제대로 된 팀이 왔네. 그래 이게 너 팀쩔이지. 와 아니 이 팀
그 비주류 팀컬러 치고 상... 어? 뭐야? 페르난데스가 넣었는데? 방금 더 커터칼로 넣었음. 발끝으로 봐봐. 봐봐. 슥. 중앙에서 블리트네 역시. 와, 앤서니 고든은 뭐야? 수비수야? 맞다. 와, 졸라 맛있네 이거. 덕배 대체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이거 약간 본캐 뽐뿌 온다. 진올라 이 정도면 덕배 대체할 수 있겠는데. 체감도 좋고. 오, 체감 개 좋음. 바나놀트도 괜찮네. 나 첼시 업그레이드 할 만한데. 와, 뭐야? 어? 또 자책골인데? 씨와. 야, 페르난데스가 또 넣었어. 뭐야 쟤? 아니 진올라 근데 체감이 저 키에 저 정도면 개 좋은데? 와. 와! 게임 개 쉽다. 이게 오른발잡이였나? 아, 까비. 와, 존바스. 존바스도 ZD 되지 않나? 와, 맛있다. 다 되네, 그냥. 와, 너무 좋은데? 이거지. 이게 너 팀쩔이지. 어? 이제서야 진짜 제대로 된 팀을 갖고 오셨네. 아, 이거 퍼터를 안 달았다는데. 생각해보니까 퍼터 달아야 되는데. 까먹었네. 자, 커터칼. 와! 아니, 페르난데스가 너무 좋은데? 득! 와! 씨와! 역대급인데, 태클이? 야! 진올라로 ZD 한번 때려봐야 되는데. 내적 갈등 해버렸어. 그렇지. 아, 이거 맛있네. 아씨, 뽐뿌 온다. 가능? 와! 아, 뿌챔스 때 좀 존반스 가지고 이렇게나 할 걸. 씨발. 걸렸다. 뭐야 이거? 악마의 왼발? 걘 알먹이네. 아, 존반스가 이렇게 좋았나? 아니, 나 뿌챔스 리버풀 할 때는 저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이콘보다 좋은데? 이게 맞아? 와, 커터칼. 아, 커터칼로 발목을 잘라버렸네. 아씨, 저렇게 날먹으러 썼어야 됐나? 반스로 됐다. 수고요. 와! 됐다. 수고요. 오케이. 와. 아, 너무 잘 썼습니다. 간만에 진짜. 아니, 슈팅 개수 봐. 정말 이제 쓰고 싶은 선수가 나왔네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 정도면은 더블라이너 대체 가능한데. 5원은 좀 솔직히 몸이 많이 하자긴 하다. 그게 좀 치명적인 것 같긴 함. 그리고 앤서니 고든 체감 좋고, 존반스 ZD가 참 맛있고, 페르난데스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 이 친구 적극성이 개 높아가지고 너무 적극적으로 해버리네. 그래서 약간 좀 자책골도 좀 나오고. 일단 너무 잘 썼고. 아, 이거 진올라 사고 싶은데? 1600억. 혹시 언제 팀 가라세요?